요즘은 좀 그런 작업을 많이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좀 민감하게 알아보려요. 이게 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인생을 잘 살기 위한보다 정확히 말하면 좀 멋있게 살기 위한? 서른 살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26살 때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당연한 듯이 내가 재밌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봐주니까 욕심이라는 게 생기면서 아, 나도 이 분야에서 약간 정점을 한번 찍어볼까? 걱정은 없었어요. 걱정은 없었고 30대 딱 서른 살때 앞만 봤어. 여러 가지를 시도했죠. 방송하는 사람들이 뭘안 하는 것 같아도 하루에 진짜 많은 생각을 해요. 나만 그런가?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서른 살때 방송을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쉴 기간이 있었죠. 그때 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방송으로서의 욕심은 싹 없어지고 방송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축구처럼 공격수 같은 방송이 있고 미드필더 같은 방송이 있고 수비수나 골키퍼 같은 방송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난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저를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은골로 캉테 같은 놈인 거야. 중간에 수비수와 미드필더 사이에 공을 연결해주는 앵커 역할. 나는 메시가 될순 없으니까 아, 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이번 연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 막 최고가 되기보다는 좀더 나라는 사람을 알고 이 색깔을 잘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최고의 부스케츠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